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소소 또는 파소라고 하는 소자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학은 학음. 소귀호박하니 소귀호박하니 소이박식자는 소이박식자는 이기유서야라 이기유서야라 소위서자는 소위서자는 하소자출고 하소자출고 고유창희리 고유창희이 시제문자하니 시제문자하니 금만년소라 금만년소라 종자이강으로 종자이강으로 유소기제하니라 유소기제하니라 네, 이거는 이제 문자가 생긴 유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제 또박또박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학은 소귀호박하니 학문은, 즉 공부죠. 학문은 귀호박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은 해박하다. 해박한 데에 귀한 파가 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문은 해박한 데에 귀한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소이라는 것은 뭐뭐하는 까닭 이렇게 돼요. 소이 박식자는 그러니까 지식이 해박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은 왜 이렇게 지식이 그 사람이 해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글을 안 봐도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이기유서야라. 여기 이자는 까닭 이자예요. 그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그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 것으로 암기를 해서 해박한 사람이 되었다 해야죠. 소위서자는 여기 소위라는 두 글자 이 소자는 이른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른바 이렇게 이를 위자지요. 이른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른바 서라는 것은 여기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요. 글이라는 것은 하소자출고 여기 소자는 곧 소자네요. 곧 하소하면 어느 곧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그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는고 고유 창희리 시제 문자하니 옛날에 창희는 사람 이름이에요. 문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람 창일이라는 사람이 시제 문자하니 비로소 문자를 만듦이 있었으니 금만년소라 여기 소자는 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만년쯤 되었다 해요. 종자 이강으로 종은 부터 종자고 자는 이자자예요. 이강은 그때로부터 이하로 이렇게 내려온 뜻이니까 이로부터 이하로 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소 기재하니라 기록하고 기록하여 실어놓은 바가 있었다. 그때부터 기록된 것이 있었다. 문자가 만들어진 뒤부터 기록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이네요. 이렇게 소자는 장소 소자로 쓰일 때도 있고 뭐뭐하는 바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을 수 있으면 흥얼흥얼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학은 소귀호박하니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학문은 박식한 데서 귀한 바가 되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이 박식자는
이기유서야람 소위서자는 하소자출곡 고유창희리 시제문자님 금만년수라 종자이강으로 유소기제하니라. 이렇게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해석을 해보시고 소리를 내어서 성독으로 읽어보시면서 해독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조사 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